조계종 중앙중앙의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25일 치러집니다.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315차 회의를 열고 16대 중앙중앙의원 보궐선거일 등을 확정했습니다. 이번 보궐선거는 포교원장에 취임한 사회분과 지홍 스님과 보훈법조사 주지로 취임한 복지분과 정도 스님 후임을 선출합니다. 이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며 후보자 자격 심사는 다음 달 5일 제316차 회의에서 진행됩니다. 다음 달 22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25일 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.